병신 같은 시간 단축이 되는 거죠.
탓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 스타를 보세요. 자, 중립 나와보세요. 중립에 확인하면 돼요. 노란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잠깐만 여기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인터넷 차 아는데. 엑셀을 밟을 때 말 타죠, 그죠? 네. 말 안 타려면 어떻게 하냐면, 엑셀을 밟으시면 대형차에 밟으면 이게 너무 푹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투가 이제 놀래니까 세잖아요. 이거 벽을 밟으면서, 이거 보이죠? 이거 벽을 밟으면서, 이거 엄지발가락 있죠? 네. 밟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돼요. 클러치, 네, 속도 좋아요. 약간만 푸세요. 아, 너무 많이 푸지 마. 약간만 푸세요. 약간 푸세요. 그렇죠. 보조 내려가시고. 저 안쪽에는 노란색.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아직 검은색이 없기 때문에. 네. 푸시고. 네. 자, 이제 마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아요. 살짝 감으세요. 약간 감으세요. 감아야 돼. 푼 게 아니라 감아야 돼. 감아야 돼요. 감아야 돼요. 그렇죠. 더 감아야죠. 그죠? 자, 이제 노란색이 많이 보이면 살짝 푸세요. 조금씩 푸세요. 그렇죠. 조금씩 푸세요. 많이 안 풀어요. 그대로 가세요. 다시 감으세요. 살짝. 감았다. 풀었다. 풀었다. 살짝. 미세. 1cm씩만 움직이세요. 1cm씩만. 네. 자, 노란색이 많이 보이려고 하면 살짝 풀어야죠. 노란색 풀어야죠. 풀어야죠. 그렇죠. 풀어야죠. 노란색이 안 보이면 감고, 노란색이 많이 보이면 풀고, 그렇지, 감아주고. 그렇죠. 감아줘야지, 감아줘야지. 그렇지, 감아줘야지.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조금만 더. 살짝 그대로 쳐줘요. 이 전봇대 지나가면, 자, 아니, 아니, 그대로.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이쪽 보세요, 이쪽 보세요. 필요 없어요. 자, 마찬가지,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면, 스탑 했어요.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왔죠? 예. 동시에 오른쪽으로 감아요. 오른쪽 감으세요, 오른쪽 감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됐어, 그만. 아니, 노란색이 안 올라왔잖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지금. 바퀴 모양으로 가봐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렇죠. 더 가봐야 돼. 더 가봐야 돼. 노란색 안 보이려고 하잖아. 안 보이려고 하면 가봐라. 네. 많이 보이려고 하면 살짝 풀어라. 힘 빼, 힘 빼. 네. 힘내세요. 하세요. 이렇게. 그죠? 네. 많이 보이잖아. 많이 보이면 풀어라. 그렇죠. 안 보이려고 하면 가봐라. 슬슬 조금씩. 많이 안 돼. 어차피 차가 느리잖아. 네. 그죠? 그대로 틀려볼까요? 그렇죠. 이제, 이제, 이제 안 보이죠? 이제 왼쪽 다 돌려. 더 돌려. 여기가 첫 번째 돌발이에요. 돌발 안 나왔어요. 아니, 돌발 안 나왔어요. 돌발은 다섯 군데,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돌발 안 나왔어요. 여기가 돌발 나오는 첫 번째 위치란 얘기예요. 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발 위치는 교차로 지나서. 알겠죠? 자, 클러치 밟으시고. 자. 이렇게, 이게 너무 멀리 있으면 초가 가니까. 출발, 치워주고 갔어요. 1m 이내 사야 초가 안 갑니다. 내 몸 별로 걸어가면 돼. 돌발, 돌발, 돌발.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여기가 두 번째 돌발이요. 돌발 안 나와요. 한번, 세 번째, 네 번째 다 알려줄게요. 돌발이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다섯 군데 중에 한 번만. 돌리세요. 돌리세요. 자, 뒷바퀴 보면서 살짝 풀으세요. 네. 자, 다시 감고 감아요. 네, 다 감아. 네. 자, 출발. 다 감았죠? 다시 풀지 말고, 다시 풀지 말고. 너무 크게 돌면 쉽게 떨어지니까. 크게 돌면 안 돼요. 크게 돌면 쉽게 돌면 안 돼요. 자, 감으세요. 천천히 감으세요. 자, 뒷바퀴 보이죠? 아, 앞으로 돼, 앞으로 돼, 앞으로 돼. 감으세요. 다 감아, 다 감아, 다 감아. 안 그러면 쉽게 떨어져요. 체에서 넘어. 풀고. 먼저 하려고. 그렇지, 그렇지. 계속 그대로 유지. 오, 좋아요. 말 안 타죠? 네. 계속 말려서. 자, 잠시만 정지해볼게. 잠시만 정지해. 스탑. 자, 핸들을 끼워주는 게 보세요. 핸들을 언제 꺾냐면, 자, 저 연석이 내 어깨 올 때 꺾어도 되지만, 여기 쳐다보니까 너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저 황색선 보이죠? 황색선이, 자, 여기 대시보드에 황색선이랑 딱 크로스 되는 시점에 핸들링을 하시는데, 크로스 되는 시점에 핸들링을 하는데 어딜 보냐면, 뒷바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걸려버리면 뒷바퀴 걸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보면 저 황색선이
내 여기에 걸릴 때는 아직 내 바퀴는 여기 있단 말이야. 바퀴는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한쪽에 걸릴 때 내가 핸들링을 해도 이 바퀴는 안 넘어간다. 이 센서가 조화선을 넘어가 찍혔다고 그래요. 여기는 센서가, 아, 저기는 센서가 없어요. 왼쪽 바퀴 넘어가야 돼요. 오른쪽이 좁기 때문에 안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 센서만 안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란색이 내 대시보드에 할 때 보면서 오케이? 우산 쪽 가면 되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돌리시고 옆에 저 차가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나? 네, 그대로 가세요. 아직 돌리지 말고. 네, 이제 돌리세요. 그러니까 차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차가 움직여야 돼요. 좌측 깜빡 켜시고. 정지 선생님. 정지 선생님, 고정 탑승입니다. 여기 출발. 좌회전, 좌측으로 가죠. 바퀴 닫고. 이제 돌리시면 그렇죠. 좋아요. 자, 운전하는 거 제가 보니까 10시간이면 하긴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는 거 보면 알아요. 10시간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스타일 딱 보면 알아요. 10시간에서 안 될 사람이 있고 될 사람이 있는데 보면 본인은 10시간 하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자신감 가지고 하십시오. 시간 초과 1점 감점입니다. 철길거든 한번 쓰시고.
자, 20 됐죠? 됐죠? 줄이세요. 그리고 줄이고 3단 2단을 넣는데, 3단 2단이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도 보면 도로 칼라 되어 있죠? 도로가 딱 뭔가 있죠? 저기 지나가기 전에 3단 2단 가야 돼요. 3단 저기 지나가기 전에 해야 되고, 속도도 20 이하로 줄여야 돼요. 이해됐어요? 여기하고 저 금 사이가 40m야. 그럼 저기서 볼 때 3단으로 왔다가? 아니야. 2단으로 돌아서 네. 20 이상 올리고. 네네. 올리고. 올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네네. 이제 속도를 올렸으니까 네. 속도 과제나 하셨잖아. 네네. 속도 숙제는 한 거야. 네네. 이제 그 속도 끝난 거야. 네네. 또 어떤 숙제가 남았죠? 기업의 숙제죠. 그래서 속도를 올리고 하라고 가르친다, 강사님들이. 네네.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네네. 속도 올리고 3단 넘으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린다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감점 먹는 거야. 아.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고 고급수제 했으니까 네네. 아, 나 고급수제 끝났어. 나 수학숙제 할래. 그게 뭐예요? 기어변속이죠? 네네. 속도 줄이고 여기 끝나기 전에 기어변속만 하면 돼. 네네. 멈추지 말고. 아, 네. 이해 안 됐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기 전에 3단 2단 하고 속도는 20 이하로 줄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서 한번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스탑. 자, 기억 주는 건데. 자, 항색선이 지금 밟고 들어왔죠. 지금 밟고 들어오시면 한 칸 띄우세요. 네, 두 칸 띄워도 좋으니까 한 칸을 띄우세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턱 갔다가 뒤로 뺄 때 뒷바퀴 걸려버린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여기 안 걸렸는데 왜 탈선이지? 내려서 보면 뒷바퀴가 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칸을 띄우시든가 두 칸을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20cm에서 30cm 사이에 띄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앞으로 좀 가볼게요. 자, 공식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거? 공식은 저 앞에 번호판. 네, 번호. 번호가 30cm에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굳이 그 방법 안 쓰셨는데, 좀 더 쉽게 해드릴게요. 30cm. 애매하잖아요, 맞추기. 네. 자, 일단 적어보세요. 번호판 있죠, 번호판. 시험 중. 네네. 번호판 끝선을 노란선 끝선이라고 맞추세요. 쭉 가세요.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그렇지, 갑시다. 그렇게 살짝 보여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덥지만 않으면 돼. 자, 왼쪽 다돌리세요. 이게 더 쉬울 거예요. 맞추기 해서. 물바지 노란색 앞으로 가세요. 그대로. 공식은 똑같아요. 물바지 그대로. 똑같아요. 노란색 바지. 자, 물바지 오르면, 네, 좀 더 가세요. 완전 올리세요. 올리세요. 스탑! 됐어요. 이렇게. 됐나요? 풀고. 하나, 둘, 셋. 이제 후진기어 놓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방금 번호판이 노란선에 이게 노란선이 번호판이면 이렇게 멈췄죠? 네네. 다 돌리고 물받이 맞췄죠? 네. 이제 후진하고 뺍니다. 빼는데 요 고로 좀 뛰어 잠깐 빼보세요. 제가 가르치죠? 방금 가르친 데 보이죠? 네네. 네. 후진 넣어보세요. 이제. 후진. 뒤로 빼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더 빼세요. 좀 더 빼보세요. 자, 스탑. 자, 후진하면 방금 내가 때리는데 이제 범퍼. 네네. 그게 노란색 끝선이 걸치게 조금만 더 빼보세요. 스탑. 이렇게. 그럼 더 쉽죠? 왼쪽 다 돌리세요. 자, 요때 내가 공식을 하다 보면 사람이 내가 잘못 들어오면 침입을 잘못하면 네. 너무 붙어 들어오면 이게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왼쪽 뒤에 보시면 이 정도 공간 떨어지죠? 네. 이건 절대 뒤에가 안 걸려. 근데 이제 오른쪽은 걸릴 수가 있어요. 오른쪽 바퀴만 보고 가세요. 출발. 뭐 볼 필요. 일단. 혹시 약간 틀리면 걸릴 수 있으니까 잘 가세요. 자, 안 걸리죠? 그죠? 가, 그래. 자, 안 걸리죠? 안 걸리잖아. 자, 왼쪽 보세요. 안 걸리잖아. 그죠? 완벽하죠, 공식? 예, 이렇게. 자, 똑같아요. 하나 띄우고. 똑같아, 번호판. 똑같아. 자, 번호판, 노란선 뒤에. 노란선 안 보이면 안 돼요. 스탑! 그렇지, 이렇게. 자, 오른쪽 다 돌려. 아, 잘 뛰었다. 최고. 이렇게. 알겠죠? 자, 물바지. 똑같이 출발. 저래야 뒷밖에 안 걸려. 물바지 좀. 동동동동동동 스탑! 이제 풀고. 핸들 보고. 하나, 둘. 세, 이제, 핸들 보라니까. 그거 보고 돌리지 마요. 혹시, 이번에는, 자, 이번에 아까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맞췄잖아요, 여기 네. 범퍼. 네. 이번 저 윗범퍼. 아, 저 와이퍼 보이죠? 네. 자, 뒤로 빼보세요. 와이퍼 끝이랑 황색선이. 쭉 뒤로. 쏙! 요렇게. 보이죠? 네. 와이퍼 저기 보이죠? 요거 네. 요거 보이잖아요. 요거 보이죠? 요게 저 황색선에 걸쳐있죠? 네. 다 돌리세요. 오른쪽. 이게 더 쉽죠? 자, 왼쪽 바퀴. 이거 봐. 앞바퀴 보세요. 오른쪽 볼 필요 없어요. 안 걸리죠? 자, 오른쪽 이제 보세요. 살짝 풀어줘요. 약간 더 뺐다. 다음에 조금만 덜 뺄게요. 이제 풀고 가면 이 상태에 갈 것 같아요. 다음에 덜 빼면 돼요. 풀어주세요. 뒷바퀴 또 걸려요. 네, 뒤에 다시 걸리면 그죠? 이제 감아주고 약간만 더 뺄게요. 덜 뺄게요. 와이퍼 위에 검은색이 노란색 위에 올라가게. 마찬가지 오른쪽만 좀 띄우고 가시면 돼요. 한 칸만 띄우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네. 요
내 몸이 여기 연속 어디에 맞나 보세요. 깨진 데 보이죠? 자, 똑같아요. 번호판 노란색 뒤에. 똑같아요. 노란색 뒤에. 조금만 더. 오케이, 됐어요. 다 돌리세요. 아, 한 바퀴, 여기서는 저번 한 바퀴 4분의 1이 아니라 한 바퀴 4분의 1 배웠을 거예요. 한 바퀴 절반. 자, 한 바퀴 돌려보세요. 한 바퀴 절반. 여러분, 땅파리 위로. 자, 그 다음에 물발. 똑같아요. 물발이요. 출발. 핸들 움직이지 말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올려. 조금만 더. 자, 됐어요. 다 돌리세요, 이제. 이제 놓고, 다 돌리세요, 핸들. 얼마나 차를 맞추는 게 쉬워요. 출발. 50cm, 뭐, 40cm 못 맞춰. 그죠? 헷갈리고. 그냥 왼쪽 안 걸리죠? 그냥 그렇지. 수평될 때까지. 쭉 가세요. 문제 없이. 쭉쭉. 더. 쭉. 자, 딱 맞춰, 그죠? 네. 수평될 때까지. 자, 더. 스탑. 됐어요. 풀고. 핸들 보고, 핸들 보고. 하나, 둘, 셋. 그렇죠. 셋. 네 바퀴 갈 것 같아. 자, 밀어. 뒤로 확인해야 돼요. 제가 목소리를 해드릴게요. 그대로 가세요.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세요. 자, 다시 골절 똑같죠? 번호판 똑같아요. 원리는 자, 스탑. 자, 오로지 다 돌리고. 자, 왼쪽 물발. 기어는 후진 핸드 빼고는 건들지 마세요. 노란색까지 올리면 돼. 자, 스탑. 됐어요. 풀고 핸들 보고 자. 하나, 둘, 셋. 다시 후진을 또. 자, 마찬가지 와이퍼 보이죠? 저기 노란색 위에 올리세요. 아까 많이 뺐어요, 그죠? 해보세요. 스탑. 이렇게 됐죠? 저 검은 고무선이 와이프코스이라 노란색 위에 있죠, 그죠? 자, 다 돌리세요. 이제는 안 걸려. 자, 출발. 자, 왼쪽 바퀴부터. 항상 왼쪽 바퀴부터. 오른쪽은 나중에. 자, 안 걸리죠? 이제 오른쪽 바퀴 안 걸려. 그죠? 안 걸리잖아. 저 각도에서. 자, 오른쪽 보세요. 안 걸리죠? 그죠? 완벽하죠? 가면서, 이제 좀 더 가면서,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그만 풀고. 별로. 됐죠? 이런 말 할 수 없죠? 자, 가시고. 빠져나갈 때 뒷바퀴로 잘 보시고. 좀 더 꺾으세요. 좀 더. 아니, 왼쪽으로 보세요. 왼쪽으로 보세요. 이 거꾸로 보세요. 가만히 있고. 예. 쭉. 자, 이제 우측 깜빡이 끼고. 넘어서는 한번 터지니까 안 터지게. 마찬가지 저기 흰색선이 여기 걸칠 때 뒷바퀴 보면서 돌리면 돼요. 멈추지 말고. 멈추면 핸들 보고 핸들이 더 빠르면 안 됩니다. 네, 그 잔하실 거 하시고. 걸칠 때 좀 더 가세요. 좀 더 가세요. 자, 다 돌립니다. 뒷바퀴 보면서 돌려요. 다 돌려도 되겠네. 안 걸리겠네. 다 돌려. 다 돌려요. 다 돌려요. 아직 풀지 말고요. 자, 이제 풀고. 풀고. 더 풀고. 자, 출발. 계속 갑니다. 한 번 더 우측 깜빡이 켜야 돼요. 우측 깜빡이 이제 차를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정류 깜빡이. 우측 깜빡이 켜세요. 오자마자. 예, 여기는 이제 저기는 우회전 깜빡이고, 여기 차를 멈추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차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도로에서. 그래서 켜줘야 됩니다. 자, 쭉.
자, 다시 한번 더 좌측 깜빡이 켜시고 출발하십시오. 그러니까 좌측 깜빡이 끄지 마시고 삑 소리 나면 출발. 출발. 삑 소리 났잖아요. 이제 앞에 보시고 왼쪽으로 가보면서 빠져나왔어. 볼 필요 없어.
돌발 조심하시고. 엑셀 밟읍시다. 폭파합시다. 다음 시간에 바로 들어올 거예요. 자, 엑셀 밟아! 그렇지. 이제 통과해야지. 다음 시간에 가면 시간 아깝습니다. 돌발 조심하고.
저 밖에 나갈 것 같아요. 빗바퀴. 오케이. 그만,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오케이, 안 걸렸어. 너한테 말도 안 돼. 갑시다. 시간 초과 0.100점입니다. 아이고, 1초 차이로. 자, 왼쪽 후첫 드라이브고. 물자를 좀 시간 낮추게 했는 얘기, 무슨 얘기 하겠죠? 한달 가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자 시간 낮추고, 복선 시간 낮추고 하는 거 어떻게 하나? 에이, 핸들 봐봐, 봐봐. 지금 한 바퀴 절반인데 그냥 막 돌려버리잖아. 예. 네, 한 바퀴 절반 핸들 모델 절반 아니지 4분의 1 아니 절반 그렇지 왼쪽 보시고 왼쪽 물과 왼쪽 왼쪽 집중하세요 한번 집중해서 틀리 떨어지는 거야 자, 조금만 더 빨리 갑시다 끝나 훨씬 있어 지금 아니 2분 안에 더 빨리 갑시다 이거 걸릴 거 없잖아 더 빨리 가 그렇지. 이때 특별히 시간 줄을 조절하시는 거야. 하나, 스탑. 빨리 풀고, 핸들. 핸들만 봐, 핸들만 봐, 빨리. 하나, 둘, 셋. 그렇지. 좀 빨리 해요. 네? 아니, 후진, 후진. 집중해.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제 놓고 빨리, 빨리. 자, 오른팔. 핸들 너무 오른쪽 긁지 마시고. 그대로 가야 그냥 앞으로 자 돌려 오른쪽 오른쪽 돌려 하나 둘 다 돌려 그렇지 물바지 바퀴 쪽에 반대쪽 물바지 맞다 자 풀어 하나 둘 빨리 빨리 셋 그렇지 됐어 후진 넣고 아유 너무 많이 뺐다 웃음 합시다 다음에 또 풀어 받아내 빨리 네. 일단 놓고 갑시다 오른쪽 뒷바퀴 올릴 거예요 가다 풀면 돼 시간 초과 5점 가점 여기서 머뭇거리 되면 안 된다 이거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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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갑시다 안 걸린다 갑시다 아 가 가 예 네, 오케이 그리고 올라갑시다 이제 가 너무 위험한 거 없잖아 학교 갈 수 있어 올라갑시다 예 네. 자 학교 갈 수 있어 말봐. 자, 우측 깜빡이 끼시고. 이제 말봐야 괜찮아. 20만 안 나오면 돼. 네, 헬스리 빼고. 시간 초과 1.100점입니다. 뒷바퀴 올라서 다 돌려. 하나씩 떼. 이렇게 떼고. 이렇게 떼고. 갑시다. 위험한 거 없어. 자, 갑시다. 헬스리 말봐요. 헬스리 말봐. 액셀 밟아 빨리 우측 깜빡이 끼고 합격이잖아 합격 합격 오케이 합격 축하합니다 깜빡이 끼지 마세요 그만 밟아 이제 그만 밟아 괜찮아 상대에서 합격 되게 만들어 드렸어요 네. 위험한 거 없어요 액셀 밟아요 20만 분 남으면 자, 배운 거 까먹지 마시고, 강사님 바뀌면 또 공식 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데, 머릿속에 네. 제가 가르친 공식 완벽히 기억하고 계세요. 경진, 배숙님.